제대로 맞았는데 자국민 보호 찬스로 넘어갔고요. 저런 건 일본 본받아야 돼. 자국민 보호하는 거. 오늘은 한국의 이성현 선수 대 일본 유토 와타나베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성현 선수 굉장히 잘생겼죠? 막내 사이 삼고 싶은 그런 얼굴입니다. 자, 얼굴은 순둥인데 파이팅 스타일은 상남자입니다. 한국의 보배 같은 파이터고요. 자, 상대는 일본 와타나베 유토 선수. 매경기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을 보여주는 일본의 잔뼈가 굵은 킥복서고요. 와타나베, 왠지 나베우동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나베우동 좋아하는데, 아무튼 링에서 만났습니다. 양 선수 일단 외모 대결에서는 우리 이성현 선수가 압승을 했어요. 어떤 대결이 될지.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하이킥 날려봤고요. 가볍게 돌면서 탐색전 펼치고 있습니다. 킥 날린 와타나베. 자, 일본 관중들 일방적으로 와타나베를 응원하고 있고요. 자, 홍관중 응원을 받고 있는데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먹고 들어가죠. 네. 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 뒷손으로 잽을 칩니다 나베 선수. 자, 변칙적인 공격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와타나베는 사우스포죠. 오소독스보다 꼴꼴한 면이 있는데 서로 상대 배 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미들킥 써주면 좋고요. 로우킥 좋습니다. 자, 로우킥 맛집이죠. 밀려서 넘어졌고요. 이성현 터치 글러브 시도했는데 얍삭킥 날려봤어요. 나베우동 스웨이로 피했고요. 이성현 선수 파워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변칙 공격만 조심하면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고요. 라면 복부. 자, 리버샷 노리는 것도 좋고요. 반대편 로우킥 차고 리버샷 이런 콤비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복부에서 앞면 올라가는 공격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성현 로우킥 맞으면 안 좋고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는 탐색전이었고요. 양 선수 비긴 라운드라고 보여지고요. 2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2라운드 초반부터 공격해보는 와타나베 바로 돌려주고 있고요. 잘하고 있죠? 적은 인시대인데 2배 3배 이자 붙여서 돌려주면 더 좋고요. 뒤차기 시도했어요. 역시 변칙적인 흐름을 깨는 공격을 종종 시도합니다. 지금 상대를 안고 있는데 자, 심판 떼어놨고요. 뒤돌려차기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흐름을 깨는 공격 지금 예상 못하고 있었어요. 어렴없는 킥 시도했고요. 이게 중독 같은 거죠. 한번 맛을 보니까 또 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죠. 나 펀치한테 날립니다. 이성현 맞다가 받아칩니다. 계속 맞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방씩 날려줘야 되는데 잘했어요 이성현.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침착하게 펀치 넣어줬고요. 로우킥 들어갑니다. 상대 킥 나올 때 축발을 제대로 찼고요. 좋습니다. 심판 다운인데 좀 다운 안 불어주네요. 지금 자국민 찬스 쓰고 있어요. 자, 제대로 맞았는데 자국민 보호 찬스로 넘어갔고요. 저런 건 일본 본받아야 돼. 자국민 보호하는 거. 지금 이성현 선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안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좀 짜증나죠. 지금 2라운드 중반인데 이성현 선수는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반면 나베우동 선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경기 전에 나베우동을 많이 먹었나요? 다시 사생팬 한류스타 깨악기 전략 사용해봤고요. 일본 선수들이 잘 쓰는 기술이죠. 갑자기 비보이 댄스. 개그 콘서트 부활한다고 하는데 오프닝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개그의 3요소죠. 예측 불가능성, 오버액션, 자기 놓지 않는 거 다 갖추고 있고요. 우승 점수 획득했습니다. 붙어서 번치 콤비네이션 좋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잘합니다. 대기 만성형 선수 같고요. 2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2라운드 중반 넘어가면서 이성현 선수 자기 페이스를 끌고 왔고요. 왓다나베는 큰 우승, 빅재미 점수 획득했고요. 3라운드 시작합니다. 3라운드도 2라운드 양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변칙 공격 조심해야 됩니다. 왓다나베가 우승 점수 획득해서 초조해졌나요? 이성현 선수 왓다나베를 죽일 듯이 몰아붙입니다. 이성현 선수 주먹에 왓다나베 얼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얼굴을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고 있고요. 일본의 K-뷰티 화장법을 전수 중에 있어요. 왓다나베 1라운드 때는 좀 칙칙했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죠. 경기 재개합니다. 딥으로 밀어붙고요. 갈수록 쌩쌩합니다. 지금 평소 염승약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성현. 좋습니다. 다시 한류스타 사생팬 전략 사용하는데
아, 심판도 더는 못 봐주겠는지 옐로 카드 꺼내듭니다.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어, 심판이 끌고 왔고요. 지금 얻어 맞다 보니까 헛게 들리나요? 하여튼 다시 눈을 저기 중독 증세 보입니다. 나베 선수 아까 한번 맛을 봤죠? 달달한 맛에 좀 빠진 것 같고요. 중독이 저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어, 이번엔 아쿠르기케 어,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나베 체력이 다한 것 같아요. 방전됐습니다. 링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어, 3라운드까지 끝납니다. 3라운드는 왓다나베 체력이 방전되면서 이상현 선수가 가져갔죠. 팬들 지금 무승부 선언했고요. 연장전 갑니다. 뭐 이러면 땡큐죠. 지금 배터리가 97%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나베 선수는 지금 3%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전화 한 통 하면은 배터리 나가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조 배터리를 몸에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현 선수. 자, 연장 라운드 들어갑니다. 로우킥에 바로 다운입니다. 어, 한국에 밀리기 시작하는 지금 일본 배터리 산업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복부 안면을 두루 훑어주는 한국식 마사지에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오늘 뭐 한국식 화장법에 경락 마사지, 지금 배터리 산업까지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왓다나베 선수.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제공되는 한국 서비스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죠. 어, 인간 샌드백 됐어요. 지금 경기 멈춰도 될 것 같은데. 자, 계속 얻어먹었다 끝날 것 같은데요. 아, 펀치 들어갑니다. 네,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어, 눈이 완전 풀렸는데. 어,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다시 재기하는데요. 아, 샌드백 모드. 펀치 에디킥 다운됩니다. 어, 결국 나무럽지 않게 얻어봤다가 어, 대자로 뻗었고요. 링바닥에서 못 일어나는데. 어, 이성현 정말 잘했고요. 어, 왓다나베도 잘했어요. 이성현이 더 잘해서 그렇지. 어, 영선수 멋진 경기 보여줬고요. 네, 오늘은 한국의 어, 이성현 선수 대 일본 왓다나베 선수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